네, 이번에는 명사의 수, 불규칙 변화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명사는 단수 복수가 있죠. 근데 형태가 이제 불규칙하게 변한 것들은 따로 외우셔야 돼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모음이 변하는 명사들이 있어요. 자, 우리 잘 아는 man, man. 그죠? 발음 거의 비슷하죠? woman, women, foot, feet, mouth, mice, tooth, teeth, goose, geese. 자, 예를 들어서 이제 A가 E로 된다든지, 그죠? 또 이렇게 O 두 개인 것들은 E가 된다든지 이런 규칙성들이 있기 때문에 모음 변하는 이 불규칙한 명사들도 이런 어느 정도의 규칙성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단어를 외우는데 좋겠죠. 그럼 선생님 이런 것들은 그럼 단어마다 다 외워야 되나요? 당연하죠. 네, 당연합니다. 가끔 이런 걸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이거 복수형도 외워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이 있는데 복수형 단어도 단어예요. 그리고 뒤에도 이제 또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전을 가까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공부하다가 단어 모르는 단어 있으면 자습서에 있는 그냥 뜻이라든지 이거 보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내가 굉장히 빨리 하는 것 같긴 하지만 단어 실력이 느는 데서 굉장히 더딥니다. 제대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goose의 뭐 복수형을 모른다. 그럼 사전 찾아보면 geese라고 써 있어요, 다. 다써 있습니다. 사전엔 모든 문법이 다 있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얘들 같은 경우는 가끔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편입이라든지 이런 데 가끔 나오는 시험인데, 단수형과 복수형 같은 명사. 얘들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deer라든지 sheep, 또 이게 salmon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뭐 중국인, 뭐 일본인, 뭐 이건 당연한 거죠. 단복수형이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명사는 단복수형이 같은 명사로서 또 우리가 또 외워둬야겠죠. 그래서 선생님 이런 거 질문한다고 선생님 여기는 언데 여기 왜 S가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거는 사전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저한테 물어보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보단 당연히 사전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이들 이제 어려워하는 게 이제 외래어들입니다. 이것도 역시 또 사전이에요. 데이터. 데이텀이 사실은 우리가 데이터 하는데 이게 원래 복수형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벌써 한뭐 20년 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미국에 이제 교수들한테 보냈대요. 데이터가 단수로 볼 것이냐, 복수로 볼 것이냐. 그랬는데 그 20년 전에도 데이터를 아 나는 50%가 단수로 아니 단복수 구분하지 않고 쓰겠다. 구분하지 않는 경우로 쓰겠다. 그러니까 주어로 쓰지 않겠다 이런 얘기겠죠. 아무튼. 그래서 데이터는 데이터도 원어민들도 이제는 데이텀이 단수고 데이터가 복수지만 데이터가 단복수 막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쓴다는 거죠. 언어가 그만큼 변하는 거예요, 다. 하지만 우리가 원칙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어로 끝나요. 여기서 있죠. 네, 이렇게 어로 끝나거나 어엔으로 끝나는 건 A로 끝나서 이제 외래어는 복수로 돼요. 피노미넌 하면 피노미나, 그죠? 그래서 메모, 우리가 보통 메모 하는 것도 메모랜덤이죠. 메모랜덤. 그리고 그거의 복수형이 메모랜다예요. 제가 쓴게 메모란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피나미나, 스티뮬러스, 마찬가지, 스티뮬리, 이렇게, 스티뮬라이. 자, 복수형이 있고요. 자, 포커스, 단어 발음 어렵죠. 포사이.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포커스란 단어를 찾으면, 그죠? 동사로 뜻도 중요한데, 포커스가. 그 명사로 쓰였을 때 형태, 복수형 형태를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OSS. 마찬가지죠. 우리 보통 oasis라고 하는 거, 그죠? oasis. 복수형이 i가 e로 바뀌어요. 자, 밑에 보시면, 어미가 us로는 i로, sis는 ses로 각각 변화한다는 거죠. 외래어는 주로.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불규칙 변화가, 아,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모음이 변하는 복수 명사도 있고, 또 불규칙하게 변하는 명사도 있고, 단복수가 같은 경우도 있고, 외래어는 이런 규칙들이 있구나라는 것도 따로 꼭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